서울 소재의 한 포장마차 거리에서 뜻밖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포장마차 앞에서 외국인들이 검은 봉지를 들고 줄지어 서 있었던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가방까지 메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마치 이 동네의 포장마차란 포장마차는 다 쓸어버릴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이때 포장마차 사장님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익숙한 태도로 주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특이한 장면은 SNS를 타고 해외 곳곳으로 퍼졌는데요. 그러던 중 한 네티즌이 포장마차 대기줄 사이 한 외국인을 알아보며 이 일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 남성의 정체는 바로 프랑스에서 최고라고 칭송받는 유명한 셰프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도대체 5성급 호텔에서도 모시고 싶어 안달난 유명 셰프가 어째서 한국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한류 열풍으로 인해 정말 사소한 한국 문화까지 외국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아주 작은 소품들과 배경들에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미디어 콘텐츠에 빠질 수 없는 단골 소재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포장마차인데요. 한국의 사극뿐만 아니라 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큰 인기를 얻으며 포장마차의 존재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외국 길거리에서는 텐트를 치고 음식을 파는 것보다는 푸드트럭의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해외 길거리 음식은 위생이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럭도 아닌 텐트로 된 포장마차가 한국에서 문화로서 정착된 점, 더 나아가 포장마차 거리까지 있다는 점은 외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생과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의 식문화는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포장마차 역시 아무렇게나 운영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해외에서는 싼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텐트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포장마차를 두고 코리아 스트릿 캠핑이라고 칭하며 해외 네티즌들은 어떻게 길거리에 텐트를 칠 생각을 했을까? 코리아 스트릿 캠핑 문화가 너무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다. 게다가 맛있고 값도 싼 데다가 배탈날 걱정도 없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저렇게 장사해서 남는 것이 있을까? 나도 한 번만 먹어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포장마차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자 해외에서는 한국 패키지 여행에 포장마차가 포함될 정도로 한국 여행 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장소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 많은 사이트들에서는 한국의 포장마차 매뉴얼부터 시작해 포장마차 에티켓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기재된 포장마차 에티켓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장마차에는 주로 고기들로 이루어진 메뉴들이 있다. 채식주의자들에겐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말하면 빼주시니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2. 보통 포장마차에는 카드 결제기가 없다. 대부분의 지불은 현금 기준으로 이루어지니 현금을 꼭 갖고 다녀라. 3. 텐트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있을 것이다. 근처 공원이나 없으면 지하철역 화장실로 들어가라. 혼자서 못 찾겠으면 포장마차 주인한테 물어봐라. 당신에게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4. 채식주의자라면 두부 김치와 달걀 노린 계란말이를 주문하라. 5. 포장마차에는 화장지 롤이 매달려 있다. 냅킨으로 사용할 준비를 해라. 6. 한국의 겨울은 매우 춥다. 극심하게 추울 때 뜨거운 국물을 요청해봐라. 놀랍게도 무료로 제공해줄 것이다. 이처럼 에티켓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게다가 포장마차에서 주로 술도 마실 수 있기에 음주 에티켓까지 기재돼 있었습니다. 1.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술을 따라줄 때 당신도 그들을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 2. 당신보다 나이 든 사람과 술을 마실 때 항상 머리를 돌려서 마셔라. 3.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따라줄 때 항상 두 손으로 컵을 잡아라. 4. 당신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 따라줄 때 항상 두 손으로 병을 잡아라. 5. 한국 포장마차에서 즐기는 술은 주로 소주다. 그 외에는 막걸리와 맥주가 있다. 다른 음료도 주문할 수 있지만 소주, 막걸리, 맥주가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음료다. 이렇게 매뉴얼까지 생길 정도로 해외에는 그야말로 포장마차 붐이 일어났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까지 한국 포장마차를 따라한 가게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본 프랑스 최고 셰프인 장 프랑스와 피에주 역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요. 그는 프랑스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탑셰프에 출연했었던 유명 셰프로서 자연적인 음식을 추구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는 호롤단신으로 한국에 와 포장마차 문화를 즐겼고 그에 대한 경험을 본인의 SNS에 감상평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가 하얀 용기로 포장된 음식을 받고 검은 봉지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외국인들이 모두 검은 봉지에 음식을 받으며 줄 서 있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후에 그가 찍은 사진들과 함께 올린 글은 한국 포장마차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사진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 닭꼬치, 떡볶이, 계란말이, 토스트에 세상에 저건 랍스타의 킹크랩까지? 저런 고급식 재료들까지 있다니? 도대체 한국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길거리에 레스토랑들이 펼쳐져 있다. 정말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라는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